오, 진짜 크다. 오, 잠깐만.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아? 이렇게 하려며. 네네. 자, 오늘 가볼 곳은 선도유통이에요. 구리에 있는, 구리 수산시장 안에 있는 선도유통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한테 메일이 한 통 왔는데, 그 메일에 아드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30년 동안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을 했던 그 수산시장 내에 있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떤지 한번 좋은 취지를 가지고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네네. 수산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수산시장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수산시장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노량진 아니면 가락시장이 전부였는데 구리의 수산시장은 저도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저희가 원래 메일로 조금씩의 광고는 들어오는데 그걸 거의 99%는 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맛집 광고에서 가서 여러 번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광고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지도 않고 저희 채널만큼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믿고 보는 채널을 만들고자 광고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 130여 개 중 지금까지 음식을 제공받아서 리뷰한 곳이 두 곳. 그마저도 솔직하게 리뷰해도 괜찮다는 사장님들이 계시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 경험을 하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냥 앞으로는 돈 주고 솔직하게 얘기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왜 유료 광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요즘 모두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같이 영향력 미약한 유튜버에게도 메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곳은 구리 수산시장 내에 위치한 선도유통입니다. 선도유통,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선도유통 네. 네. 촬영 때문에. 아, 예. 네. 대방어. 대방어요? 대방어인데, 큰 거 한번 잡아줘. 종이별로 이렇게 써줘요. 아, 부분식으로 이거를. 네. 한 마리 너무 크니까. 아, 그렇죠. 저거 잘 못 먹으니까. 지금 겨울철에는 저게 제일 나은 거예요? 대방어가 제일 낫죠. 그럼 이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3만 원입니다. 네. 아, 그래요, 3만 원. 잠깐만, 이거 주세요. 네. 오, 진짜 크다. 오, 잠깐만.
떨어져, 버튼이 떨어져. 가마살이라고요? 네. 가마살이요? 네. 제일 맛있는 부위 아닌가요? 네. 가마살. 제일 맛있다라는 건 가장 기름지다는 건가? 예. 쫀쫀하고 쫀쫀하고. 이쪽 등살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여기까지 등살이요. 쫀쫀하고. 햇살. 햇살도 윗부분, 가운데 부분, 맨 아래쪽 꼭살로. 그리고 서비스로 챙겨주신 해산물과 밑반찬. 나 할게요. 아니, 해야 돼가지고. 아니, 아들이 받지 말라 그래.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오늘 소개할 선도 유통은 이름부터가 남다릅니다. 무엇보다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선도부. 저희 고등학교 때도 선도부 하면 타의 모범이 돼야 다른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선도부의 자격 조건도 안 됐어요. 어찌됐든 선도의 의미는 뭔가 모범적인 운영을 한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구리 선도유통 검색하시고 미리 전화 예약하세요. 연우 수산시장과 마찬가지로 2층에는 식당이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테이블석과 좌식 테이블 두 곳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였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 식당 메뉴판을 보고서 조금 놀란 점이 있었는데요. 다른 곳과 비교하면 손질비가 크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에 앞서 개인 방역은 당연한 거죠. 준비된 밑반찬으로는 가자미구이, 볶음김치, 번데기, 또 와사비, 쌈장, 썬그리. 고운자태의 특대방어의 비주얼. 챙겨주신 해산물은 낙지, 전복, 새우, 소라, 해삼 등이 있었고요. 오, 신선하다. 낙지도 너무 신선해서 서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다 달라붙은 거구나. 어때요? 와, 힘이 진짜 세. 내가 좋아하는 전복. 해산물 자체가 다 신선하고 꼬독한 식감이 잘 살아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살아있네. 오늘의 주인공 특 대방어의 맛은 어떨까요? 간장에. 와, 마블링이. 과연 맛은? 기름기가 진짜 많은데? 숙성회와는 달리 쫄깃함이 살아있고 고소한 지방의 풍미가 강한 편이라 조금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듯 합니다. 대방어는 거의 참치랑 비교했을 때 산미는 조금 떨어지나 참치에 보단 비린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쫄깃하게 씹히는 방어의 뒷맛에 느껴지는 고소함이 오히려 참치보다 더 기름졌으며 맛 또한 더 좋게 느껴졌는데요. 왜 겨울철에 대방어를 많이 찾는지 그 이유를 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마살 부위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제일 맛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 가마살. 와, 미쳤다 이거. 어때? 대박이지? 붉은 살 부위는 조금 더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 알코올과 같이 먹어주면 정말 완성되는 맛이었습니다. 방어만 먹다 보면 조금은 느끼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땐 곁들이 찬과의 콜라보를 통해 드셔야 많이 오랫동안 방어회를 즐기는 방법이 되겠네요. 맛있겠다. 네. 맛있다. 맛있어? 일반 방어와 특대 방어의 맛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는데요. 씹히는 식감과 맛의 풍미가 입안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점. 숙성회나 활어회 둘 다 좋아하지만 오늘 먹은 대방어는 제 인생 방어 중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매운탕을 먹어줘야 섭섭하지 않죠. 이 식당의 매운탕은 별미 중 별미였는데요. 아니 무슨 횟집 매운탕이 다 똑같지 오버하고 앉아있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매운탕 스타일이 우선 쑥갓과 콩나물이 들어가 있고 칼칼한 맛과 시원한 감칠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조기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횟집 식당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이렇게 수유리시란 모시조개까지 넣어준 곳은 처음이었고요. 애주가 분들에겐 개운한 맛의 해장이 되는 동시에 한 잔 더 할 수 있는 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주말에만 좀 장사가 되는 거죠? 아, 코로나 이전에는 네.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연말이면 완전히 없었습니다. 아. 원래 없어야죠. 예, 없어야 정상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아. 저희도 처음이고. 아, 네.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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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네. 네. 나중에 한 번 더 올게요. 힘내세요. 아, 여기. 네. 여기 사장님. 네. 아, 너무. 네. 이거 너무 잘 먹었다고 이렇게 좀. 아, 너무. 예, 네,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잡은 게 혹시 몇 킬로짜리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한 15, 16kg 나와요. 아, 15, 16이에요? 한 접시당 얼마씩 판매가 되는지? 보통 우리가 먹을 때 1인당 한 2만 원 가도 하래요. 아, 1인당 2만 원씩이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구리 수산시장 내에 위치한 선도유통을 방문해봤는데요. 요즘같이 외식이 어려운 시기에 싱싱한 제철 해수산물 포장으로 맛있게 양껏 드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방문하기 전 전화를 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가져가실 수 있게 포장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